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허공에 뿌려져 기다리는 빗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치 허공에다 뿌리듯이 계속 외치고 복음을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공에다가 뿌려졌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뿌렸지만 허공에다 뿌리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허공에 뿌려져 기다리는 빗장, 이 시간에 빗장을 확 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알로쿠 웨카라타, 가서 그리고 너는 선언하라,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런 거 예레미야한테. 에트 하테바림, 그 말씀들을,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런 뜻이에요. 선포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막 북 이스라엘을 징계를 주고 남유다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너는 가서, 그죠? 선포하여, 말을 선포하여, 그런 직역은 말씀들을 선포하여, 의역은 말을, 그랬죠? 말이란 말은 정관사 단모음합니다. 하띠바림인데, 예, 말은, 그죠? 말을, 그죠? 직역은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 적재적소한 그 말을 선포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정관사 단모음화,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원형은 다바르, 어머니어근은 바다 다바르, 능동태 분사, 수동태 분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정돈하다, 안내하다. 능동태 분사, 수동태 분사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정돈을 하는 것이고, 능동태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강제로 정돈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네? 그리고 분상을 보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질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안내하다, 인도, 통제, 지배, 추종하다. 그러니까 인도도 하고 통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PL형으로는 명령하다, 처방하다. PL형은 강압 능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강압 능동형. 그 신적 강압 능동형이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처방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였어요. 아수르에게.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로 지금 처방을 주는데 안 들어요. 그죠? 안 듣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에? 내 환경에 물타기를 넣는 거예요. 에, 불순종이라고 넣지 않고 환경을 섞어서 이유를 대는 것을 물타기라고 그래요. 그 처방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틴어 여성형 명사 오르디나티오, 그죠? 타동사에서 그랬다고 했죠? 오르디노, 신의 섭리로 안내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안내하는데 이 처방을 내려주면은 어렵고 힘들면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은 것이 물질을 위해서 산에 가서 아스다롯과 바알을 만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그거 안 하면 죽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죠? 자꾸 얘기하죠. 그 신의 섭리로 안내하다. 신에게 봉사하는 신품을 받다. 직분을 받다. 그러는 거예요. 네? 신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받는 거예요. 성직에 임명받다. 그것이 처방받는 거예요. 네? 성직에 임명받다. 그 다음에 처방하다라면 라틴어 여성형 명사 한 가지 더 하면 레케푸타라고 해요. 레케푸타. 레키피오라는 반복 타동사에서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처방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타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 타동사.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한테 씌운 거잖아요. 바알한테, 아스다롯한테, 물질한테, 두려움한테, 자존심한테, 명유한테. 이게 뒤집어 씌운 상태예요. 그럼 반복 타동사로 오늘 뭡니까? 다바르라는 복수형으로 계속 수동 분사형으로 계속 선포라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다. 정신 차리게 하다. 그 다음에 이익을 얻게 하다. 참아주다. 여러가지 성분으로 통제하다. 조제하다. 여러가지 성분으로 조제하는 것을 처방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처방하다는 말은 뭘로 번역됐냐면 받아들임.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처방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접. 그죠? 영접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예수님 영이 오셔갖고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든지 뭐 등줄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수, 영접, 환영, 수용, 접수. 그래서 행복의 비결 번역이 그런 거예요. 매상고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처방이라는 것이. 자,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젊고 시대에 맞지 않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개입이 된 거예요? 돈이 개입이 됐으니까. 최고 힘든 것이 돈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다, 이제 다바르로 돌아옵니다. 명령하다, 처방하다, 베풀다, 오히려하다. 그래서 말은 이유, 사무엘상 30장 4절, 방법, 느헤미야 6장 5절, 해독, 왕하 4장 41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가면 두려웠던 것들이 해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처방이 됐으니까. 처방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안 돼. 이거 너무 써. 이 약을 넣으면 너무 쓰니까 이거를 내가 골라내가지고 조금 설탕을 좀 넣고 하자.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뭘로 번역되느냐? 생각. 에스겔서 38장 10절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웨카라타. 그죠? 그리고 너는 선포하라. 그죠? 선언하라. 그죠? 선언하라. 계속 영법 접속사 외 동사 관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니까 예레미야 너는. 그죠? 계속 접속사니까 외니까 해결 때까지. 그죠? 동사 관령이니까. 그죠? 예. 스스로 관령이니까.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예. 원형은 카라입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보면은 불러내다. 불러내는 거예요. 에? 그 어둠의 권세에 있는 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는 데서 좀 불러내는 거예요. 도움을 호소하며 급히 부르짖다. 신의 주권을 확인하다. 지금 이제 신의 주권으로 설교를 하고 신의 주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 게 뭐냐? 기도하다. 시편 116장 2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에? 기도하는 것이. 부르다. 장세기 16장 14절. 호소하다. 신명기 15장 9절.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면 막 창녀라고 미로 붙였다가 어떻게 다 보면 또 아내라고 했다가 어떻게 다 보면 또 애인이라고 했다가 어떤 부인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유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다. 시편 138장 3절.
초대하다. 스가랴 3장 10절.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죠? 너는 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는 거죠. 동사 갈령 부정사 절대형. 너는 가서라는 말은 이제 절대형이에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부정사예요. 누구에게 간섭도 받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그 다음에 갈령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에?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를 결정해 준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결정해 줬어요? 오늘 보니까. 북을 향하여. 자, 북을 향하여. 그죠. 원형은 할라크. 삶의 양식을 따르게 하다. 신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니팔령은 떠나가다, 사라지다.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예.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것은 이제 떠나갔다는 건 버리는 걸 말하겠죠. 이? 현재의 삶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라지다, 없어지는 거예요. 피엘령은 삶의 양식을, 방식을 따르다. 피엘령은 능동 강화형이라고 그랬죠. 이? 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삶의 양식을 따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걸 피엘령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 강동사 일곱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 피엘령. 히트 파일령은 재기 반복 강압형이라고 그랬죠. 이? 올바로 살다. 이게 가는 거예요. 올바로 살다. 우리가 올바로 살라고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올바로 살게 재기 반복 강압형이니까 올바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갔어요. 그럼 또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히트 파일령이라고 그래요. 올바로 살다. 하나님이신 신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신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사로잡히다. 에스겔서 5장 3절.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사로잡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영의 지배를 받다 보면 순수해져요. 순수해져야 사인이 내려오는 것을 감지를 해요. 내가 딱 정해놓으면 그 이해 건 못 잡아요. 그 다음에 감각되다. 이제 느끼는 거예요. 준행하다. 지키는 거예요. 진행하다.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다. 자유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오르다. 어려운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할라쿠. 북쪽으로 갈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에? 그러면서 하엘레 차포나 왜 아마르타 그리고 너는 말하라 그 북쪽으로 가서 그죠?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런 뜻이죠. 의역은 직역은 북쪽으로 그리고 너는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북이란 말은 명사 남성 단수 방향 표시. 북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원형은 차포, 어머니역은 차판,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부, 재물, 이게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이제 숨겨놨어요. 비축해놨어요. 저장을 했어요. 부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이게 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차포인데, 판이라는 말이 어머니가 그쪽으로 순종해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니팔령은 숨겨지다, 비축되다, 저장되다. 니팔령은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신이신 예수님이 거기다가 뭔가 숨겨놓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다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알면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쌓아두다. 시편 31장 19절 쌓아뒀대요. 예비하다. 예비가 됐대요. 다니엘서 2장 11절. 그 다음에 간직하다. 잠언서 2장 1절. 그래서 북쪽, 북, 북풍, 북편, 북향, 북문 뭐 이런 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엘레 이들 이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그죠. 이 말을 그죠. 아떼 마림 하엘레 이 말이라는 것은 여긴 장모마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아떼 마림이라는 그 말이라는 것은 단모마니까 성경 66권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고 이 말이라는 큰 성경을 말하니까 장모마로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형용사 지시사 공성복수 이게 지시를 넣는 거예요. 장모음으로 지시를 넣는 거예요. 원형은 엘렌데 이것들 저것들 이것들 저것들의 연장형으로 그렇게 그 같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 소리죠. 그러면서 왜 아마르타 그리고 너는 말하라. 이 아마르타 이거 원형은 아마르입니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환영하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인칭 단수. 그리고 너는 말하라. 이제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슈바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오라. 변절한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오라. 그죠? 변절한 이스라엘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이 말은 슈바입니다. 슈바. 이것은 임의형이에요. 임의형. 동사 가령 명사 남성 2인칭 단수 임의형인데 임의형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명령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너 돌아오라. 그런데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도 임의형인 것 같아요. 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자기 내 뜻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임의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형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를 해요. 근데 여기 임의형이에요. 임의형. 자기의 뜻대로 하는 상태를 임의형이라고 그래요. 왜요? 반역했다고 그래도 자기는 반역했다고 안 하는 거니까. 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봤을 때는 반역을 했어. 근데 자신들이 볼 때는 왜 반역자가 아니냐면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살아. 뭐 교회에서 높으신 분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예? 예. 그럴 때 이렇게 임의형을 쓰는 거예요. 원형은 슈브입니다. 방향을 돌리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누그러지다. 돌아오라는 것이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 뭐냐면 사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상 바꾸기는 참으로 죽을 만큼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임의형으로 쓰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회개. 에? 메타노니아. 회개는 이론적인 회개와 실제적인 회개와 환경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한테 보복당하고 하나님한테 처방받은 거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급 직분자들이 그대로 가면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져요. 그래서 오늘 임의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메타노냐? 메타. 하나님하고 몇몇하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냐? 에? 눈이야 힘쓰고 애쓰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논이야라는 자동사입니다. 이거는 자동사. 회개는 누가 시켜서? 못해요. 왜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영혼이 바뀌어져야죠. 영혼이. 영혼이 안 바뀌어지면 물가까진 가요. 근데 목이 말라야 물을 먹죠. 세상에서 다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을 은혜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 받는 은혜는 물질의 풍요로움이에요. 교회 와서 받는 은혜는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어? 돈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돈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게. 에? 왜요? 하나 사놓으면 열 개 사놓고 싶고 열 개 사놓으면 스무 개 사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애개라는 것은 이론적인 회개, 그 다음에 실기적인 회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면 환경적인 회개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환경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에? 그래서 새롭게 하다, 누그러지다. 이제 누그러지는 거예요. 분노에서, 의심에서, 두려움에서 누그러져야 돼요. 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구원하다. 시편 35장 17절. 구원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가고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나의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메슈바 그죠?
메슈바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면 배역한, 변절, 그죠? 직역은 변절이고 의역은 배역한이야. 오늘 배역한 나오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죠? 이스라엘 돌아오라. 명사 여성 단수, 여성형이에요. 선악과 먹은 그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성형이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부인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부인으로 본 거, 혼인계약으로 보면. 그래서 여성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메슈바도 원형은 슈브입니다. 그죠? 돌아오는 거하고 배역하는 거하고 그 어근상이 약간 차이가 나요. 슈브인데 공허하게 되다. 배역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예배드리면 우리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은혜를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도전할 근거, 순종할 근거, 근거가 은혜예요. 그게 처방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처방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그거를 믿으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헛되게 하다. 이 배역한 거 그거예요. 공허하니까 바알을 찾아가요. 공허하니까 아스다로를 찾아가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아스다로인 것은 명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 있으면 명예를 또 취하려고 그래요. 에? 무슨 의원이 되려고든지 뭘 하려고든지 해요. 에? 거기에 자존감이 발동을 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럼 자가발전하는 원동력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은 없는가, 그죠? 그거를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하고 이러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왜요? 뛰다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 믿음은 없고 건너갈 믿음도 없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뛰어가다가 콕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게 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케, 자리를 빼앗기다. 자리를 양보하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 자리 양보하고 은혜 자리 양보하고 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에? 그것이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헛된 신앙생활. 그래서 배반하다. 민수기 14장 43절. 이제 배역하고 직역은 변절, 의역은 반역이라고, 배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역, 배역한. 그래서 배반합니다. 그죠? 배반을 했는데 배반했다라고는 말은 안 해요. 왜요? 성전 중심으로는 또 가서 사니까. 그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근거는 또 바알 중심으로 살아가요. 몸은 성전을 갔다 오는데 진짜 마음은 저 바알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도망가다. 사무엘하 24장 13절. 결국은 이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산당으로.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돼? 애면, 거절, 거부, 변절, 배반, 배교, 태보. 잠언서 1장 32절. 그러니까 애면, 거절, 거부, 변절, 배반, 배교,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은 태보예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용기와 소망이 생겨지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지식을 얻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태보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역, 예레미야 2장 19절. 그래서 동사로 배역하다, 예레미야 3장 6절, 떠나다, 예레미야 8장 5절, 물러가다, 호세아서 11장 7절. 이스라엘 레움 여호바 로 아피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했다. 그래서 돌아오라. 레움 여호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말씀이니라. 레움은 명사 단수 연결형입니다. 원형은 레움, 어문형은 나음,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낮은 음성으로 말하다.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해요. 이게 내 우미오바예요. 예? 막 크게 천둥 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살살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슬슬슬슬 얘기해 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르다 장세기 23장 31절 말씀하다 왕가 9장 26절 로 앞이로 내가 나의 얼굴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얼굴을 향하지 않을 거래요. 바이 나이 박햄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하시든 왜냐하면 자비롭다 의역은 긍휼이 있는 자 아니 네오메오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이? 그러면서 노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 노한 얼굴이 아니고 긍휼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얼렁얼렁 들어와. 아빠가 많이 화나면 엄마가 내 음이에요. 발발 삶했다고 얼렁얼렁 밥 먹고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에? 그런 역할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아파르 내가 나의 얼굴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 뭘로? 분노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로. 에? 향하다. 로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부정형 부사. 에?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슬 얘기할 때 얼른 들어와라. 그럼 내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냥 못 본 거를 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얼른 들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향하다 이 말은 동사 시필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노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니한다는 게 절대 부정사니까 절대 부정형 부사니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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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년 후에 포로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왜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급살맞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힘센 이방 사람을 들어서 나를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다가 막 집에 가는데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그 이튿날 그렇게 됐대. 이게 아니고 어? 바벨론이라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순종해야 되느냐? 야,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참 혼란에 빠질 때 보면 신앙이 참 갈등 의식이 있는 거죠. 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완료형입니다. 원형 나팔입니다. 간청에 대하여 응답하다. 이것이 향하는 거예요. 에? 간청에 대하여. 지금 분노를 응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로라는 절대 부정 부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산하다. 이사야 26장 18절 분배하다. 여호수아 13장 6절 당첨되다. 역대상 26장 14절로 이게 향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응?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응? 향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나이 나의 노한 얼굴을 그죠. 직역은 내가 너의 얼굴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데 나의 노한 얼굴 바나이 명사 남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원형은 파님입니다. 파나의 소리 됐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돌다 뭐뭐에게 마음이 쏠리다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그래서 준비하다 시편 80장 9절 얼굴 사람 미래 목적 예물 얼굴빛 모양 은내 이런 거로 얼굴이 번역됐어요. 얼굴 그죠. 사람은 잠언서 28장 21절 미래는 전도서 9장 1절 목적은 민수기 19장 3절 예물은 시편 54장 12절 얼굴빛은 예레미야 30장 6절 모양은 에스겔서 1장 28절 은혜는 시편 109장 58절 이렇게 얼굴을 말하는 거, 얼굴을 여기는 노하다라는 거를 생략을 하고 얼굴로만 번역이 된 거예요. 원전에는 얼굴만 나온 거예요. 에? 근데 이제
의역으로 노하다는 걸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가미를 한 거죠. 박햄키 하시드 너희에게로 왜냐면 자비롭다. 아나네움 여호와 여호와의 선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긍휼이 있는 자라. 직역은 왜냐하면 자비롭다. 기 하시드 그죠. 긍휼이 있는 자라 합니다. 하시드 형용사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형용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자비로운 것 같아. 저 정도 죄를 졌으면 완전히 나 정도 되면 이 집사님 말씀을 따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죽였어. 왜? 초신자야. 왜요? 그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보니까? 이 본문에서 보니까. 네?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남의 고난은 아주 하찮게 봐. 형용사니까. 나의 고난은 너무너무 세. 예? 네? 네. 왜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주관적으로. 남성 단수예요. 예. 긍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수입니다. 남성형이고. 원형은 하시드, 어머니역은 하사드. 고전 11에 가면 황새가 어린 새끼를 친절하게 성장시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다. 그러니까 황새를 연구해 보니까 약 독립되는 기간이 50일이더라고요. 예? 50일. 그러니까 이 긍휼을 우리 예수님은 50일 동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예수님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다. 너는 지금 힘들어서 못 죽잖니. 그럼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지. 예수님이 자비하심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죽어줬는데 넌 안 돼? 이 여태까지 안 되는 거야? 너 수제자라면서, 어? 너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어.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다 용서해줬잖아. 너 세 번 부인하는 것도.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서 너 뭐 안 살았잖아. 어? 너 때려쳐. 너 수제자 아니야. 너 가. 뭐 이랬을 텐데.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나오겠느냐. 너는 못하니까 내가 가야지. 많이 힘들고 두려웠지. 그래,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되겠다. 이 말에 베드로가 거기서 와장창 무너져요. 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을 결정을 반듯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를 선택을 해요. 요구를 해 왕자한테. 나는 반듯하게 죽이지 마라. 나는 거꾸로 죽겠다. 어디서 은혜 받아서? 그저 로마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되나이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도 고난스러워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게 고난스러워서 가려고 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 네가 나가니 내가 이 교회를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에? 그렇게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거꾸거리면서 그 두려운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새에서 이래 된 거예요. 고전시부에 가고 황새에서. 그래서 사랑하다 히트 파일령으로는 은혜롭고 자비롭게 보이다. 히트 파일령은 뭐가 있습니까? 재기 반복형. 그죠? 재기 강조형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게 보이다라는 말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겠죠. 신이시니까 그냥 긍휼 그 자체고 자비 그 자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긍휼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질나는 상황, 밑갈 맞은 상황,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트 파일형인 거예요. 은혜롭게, 은혜롭게 A형, 내형을 꾸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비롭게 보이다. 그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긍휼, 성실, 선, 그렇게 번역됐고요.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자비한 자, 사무엘하 22장 26절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니 네오미오바 여호와의 선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 에트르 레올람, 내가 진노를 계속 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노를 계속 가지지 않을 것이다. 로 에트로 레올람. 그러니까 로우는 뭐라고 했죠? 절대 부정부사. 그지? R은 뭐라고 그랬죠? 단순 부정부사. 이게 로우라는 것이 절대로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면. 왜요? 과오나 실수는 다 용서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가론유다가 못한 거예요. 예? 외한나시한테 붙잡혀서. 예?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회개를 못해요. 그 가론 유다가 물질의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물질의 욕심. 노를 품다. 그죠? 에토르라고 합니다. 로 에토르는 노를 품지 아니하다. 절대로 노를 품지 않는다. 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절대로 노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일 정도 되면 독립시키고, 50일 되면 독립시키고, 50일 되면 독립시켜야 되는데, 뭐 50년대도 독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노를 품다, 이 말은 에토르입니다. 동사 갈령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니까 노를 계속 품는 상태야. 앞에 로가 붙어서 품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죠? 원령은 나타르, 원망하다. 화는 왜 나느냐? 원망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이해해요? 선악과 먹은 것이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사건이 나타나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보다도 하와는 뱀에게, 뱀은 뭐죠? 루시퍼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죄는 연합을 해요. 또 아담을 먹여놓고 강제적으로 다 먹여, 동물까지 다 먹여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 안 먹었다고 그러지. 지금도 거기 있대요. 에? 제가 안 찾아, 못 찾아봤는데,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하다. 원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면. 뭐를, 원망 대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드. 긍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긍휼.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이 나와요? 50일 동안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게 긍휼이 사람에게 없고 황새가 동원이 됩니까? 시부려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하다, 지키다, 계속하다, 품다, 이런 걸로 번역된 거예요. 이게 놓은 거에도 레올람 한없이, 직역은 영영이, 그런 거예요. 에? 한없이라는 불분리 전치사 리,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올람, 어머니역은 알람, 감추다, 숨기다, 못 본 채 하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당에 가고 바알한테 가고 아스다론한테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감춰주고 못 본 채 할 테니, 뭐라는 거예요? 긍휼을 줄 테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십자가의 구속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절절 끓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은 영의 근수나 죄의 근수 닮으면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요? 선악과 먹은 후손들이니까. 형용사예요. 내 죄는 작고 상대방 죄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형용사야. 예?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영이라는 말과 한없이라는 말은 계속 제자도 감춰주고, 제자도 감춰주고, 숨겨주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깨달음 주고, 멘토로 용기 주고,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의 싹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언제든지 예우기 21장 32절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다 민수기 18장 19절 오래다 이사야 64장 5절 그게 한없이라는 말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조금 잘하면 이쁘다고 하고 조금 나쁘면 너 그렇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자비하심이 있어서. 에? 요 안에 자비하심이 있어. 왜요? 자비하심은 십자가로 묶어놨어요. 에? 그 십자가 안에서 막 바닥바닥 뛰다가 막 도망간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슬쩍 막 십자가로 묶어놨던 게 뭐냐면 한 장에 이렇게 팍팍팍 뛰고 뭐 시험 들어 가려고 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돌아와. 그 은혜가 십자가 끈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두려움도 은혜입니다. 감성적인 위로가 1차적인 은혜예요. 하, 교회 갔더니 너무 편터라. 머리도 안 아프고 막 다 나는 VIP야. 교회 가니까 막 쫙 도열해서 나를 막 박수 쳐주고 일어나라고 선물도 주고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게 감성적인 은혜예요. 야, 참 이 교회 좀 사랑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후임자가 왔어. 그 사람 VIP야. 그냥 그 사람밖에 교회 간 이제 사랑이 식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50일 동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렇게 여러분들 깨닫고 결단하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3절 한 페롤만 한번 불러드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근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산당에 갔다고 바알에 갔다고 구체적이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크데이 아우네크 오직 너는 알아라 너의 죄를. 이것이 직역입니다. 의역은 너는 오직 자복하라 내 죄를. 예, 그런 뜻이죠. 너는 오직 오직 너는 오직 형용 부사입니다. 원형은 아크 어머니역은 군 똑바로 서다. 오직이라는 말을 똑바로 쓰는 거예요. 곧장 일어서다 존재하다. 시필령으로 마음을 쏟다.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시필령은 마음을 쏟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오직이라는 거. 오직이라는 건 한 방법이에요. 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nly예요. only.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니팔령으로는 확고하다. 이제 시필령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쏟았어요. 이제 제지치 말해야지 안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신적 수동은 니팔령으로 확고하지게 딱 굳어지게 만들어서 세면 콘크리트로 믿음과 은혜를 주어갖고 탁 반뜨덕이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적 니팔령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은 내가 진리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다 보면 니팔령으로 그거를 완성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세면 콘크리트나 이거는 순간 접착제처럼 믿음의 침이나 은혜의 침이나 믿음의 권면이나 은혜의 권면을 딱 받으면 그때 딱 서나가는 거예요. 뭐가 돼서 굳어져서 순식간에 딱 굳어지니까 흐물흐물하지를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다, 지속적이다, 두려움을 모르다. 이제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게 오직이에요. 내가 죄를 자복하면 내가 이런 소리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앞에 탁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혀 다만 그러나 방금 가까스로 이런 어그로는 와서 오직이라는 말은 정령으로 번역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그 다음에 참으로 창세기 29장 14절 과연 예레미야가 2장 10절 어찌하여 왕하 5장 7절로 번역됐습니다. 네이 자복하라 아노네크 내 죄를 아오네크 너의 죄. 명사 남성 단수 여성 2인칭 단수. 명사 남성 단수는 하나님이고 여성 2인칭 단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내 죄를 바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죄를 바라겠다. 내 죄는 뭐예요? 부인의 죄라고 지금 말하는 거. 부인의 죄. 3장 2절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와 백성 사이를 결혼 제도로 지금 하나님이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설득을. 원령은 아본 어머니 어근은 아바
길에서 벗어나다. 뒤틀다, 비틀다. 뒤틀리고 비틀리다. 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죄 같아요. 그런데 벗어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예? 자꾸 세월이 갈수록 옆길로 가니까요.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도스, 생활방식. 신이 원하시는 생활방식을 길이라고 그래요. 예? 예. 호도스, 수 호도스. 내 길이요. 그죠? 그 뒤틀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이게 뒤틀어. 예. 뒤틀고 비틀어. 나의 욕망사항을 더 가미해서 말하는 걸 뒤틀고 비트는 거예요. 쟤는 단순하면 나갑니다. 에? 에. 그러면서 이제 구부러지다, 왜곡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이제 구부러졌어요. 구불구불. 가기는 갔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에? 구부러서 가니까. 뱀이 이렇게 팍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뱀은 이렇게 이렇게 몸을 뒤틀어서 가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간교에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에?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하더라 그래. 정도를 벗어나다. 니팔령으로는 왜곡되다. 니팔령은 뭐죠? 귀신이 딱 들어오면 신적 수동령이니까 귀신 신적 수동령이 니팔령은 왜곡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죄입니다.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들어왔어요? 행복해야 돼요. 선진국처럼 살고 싶어요. 집장만 좀 좋게 하고 싶어요. 애들 가르쳐야 돼요. 돈을 빨리 벌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니팔령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슬쩍 들어와서 타치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악령인 귀신도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혼선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죄라고 그런다 이 말, 죄라고. 피엘령은 왜곡하다. 왜곡되는 것은 니팔령이에요. 누구한테 사사를 받아서 잡신인 귀신한테 사사를 받아서 대달하고 왜곡을 시키는 것이고 피엘령은 이미 귀신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응용을 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피엘령은 강압 능동형이라고 했잖아요. 에?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하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복하다, 뒤집다. 이사야 24장 1절. 바꾸다, 욥기서 33장 27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어디처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찾아오는 아기 엄마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바꿔치기 할 때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니까 잘라서 주라고 그래라 그래. 사람을 아기를 잘라서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라서 주라고 하면 진짜 엄마는 양보할 것이다. 가짜 엄마는 죽일 것이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에? 바꾸는 거. 악을 행하다. 예레미야 9장 5절. 명사로서 고통. 이사야 21장 3절. 배역. 사무엘상 20장 30절. 그렇게 죄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에?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죄가 어기다, 찌그러뜨리다, 타락하다, 그 다음에 부패한 행동, 이런 뜻이 됩니다. 데이 자복하라 이거하고 기도합니다. 데이 자복하라. 동사 가령 명령형 여성이인칭 단수. 여기서 이제 명령형으로 기억했네요. 앞자리는 돌아오는 게 임의형으로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명령형이에요. 여성 인칭 단수니까 너희 부인들은 각자 각자 부인은 그죠? 원형은 야다.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잡아가는 것이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그러니까 뭣도 사냥해야지만 쟤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 정보를 갖고 있다. 예견하다, 기대하다, 포엘령으로는 보여주다, 시필령으로는 알게 하다. 포엘령은 뭐라고 씁니까? 푸알령이라고도 하고 포엘령이라고도 해요. 강압수동형, 강압수동형으로 보여주다. 왜냐하면
아느니까 그냥 하나님 확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히피령은 알게 하다. 능동사역형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이고 히트파일령은 분명히 히트파일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기강조형 그냥 계속 내가 그렇게 해야만 예,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냥 한번 노력해갖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허공에 뿌려져 기다리는 빗장 하나님 말씀을 영혼 심령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뿌려줬는데 허공에 뿌려진 것처럼 마음을 안 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헬라어 검을 적용시켜줍니다. 칼 럼파 이하입니다. 칼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운명을 미리 내다보다 이런 말이 유래됐어요. 칼은 이제 운명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에? 내 삶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흔적으로 현재 삶이 움직입니다. 현재 삶을 통하여 미래가 또 움직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삶을 고쳐야 미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에? 그래서 운명을 미리 내다보다 극한 번민이 영혼에 가득 채우다. 극한 고민과 번민이 영혼에 가득 찬 것이 칼이라 소리예요. 관통, 극한 번민을 관통시키다. 그래서 던지는 창, 크고 넓적한 칼, 오른쪽 어깨에 매는 장검, 그죠? 이게 큰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이 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고 극한적인 번민은 회개해서 물리치고 예수님 십자가를 주신 것을 바로 짊어지고 가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도 그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했을 때에 우리의 걱정, 근심, 오만 가지의 좌절, 낭망, 사탄이 주는 전략들은 감히 이 말씀인 칼 앞에 엎드려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 허공에 뿌려진 것이 아니고 심령에 뿌려져서 마음의 빗장을 확실히 열어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